되게 막 예민하고 평소에 이렇게 엄마인 나한테 막 화도 안 내고 그러는 애가 어느 날부터 되게 예민하고 막 나한테 화도 내고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. 저도 좀 신기하긴 한데 저도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.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데 날짜를 딱 정하고 나서 진짜 예민해졌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화내고서도 제가 왜 이러지? 엄마 미안해 바로 그 정도로 예민했었거든요. 저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진짜 예민했어요. 사람들이 봤을 때 날카롭다고 느낄 정도로 엄청 예민했거든요 그때. 신이 나한테 이제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더 날카로워졌나 봐요. 지금은 전혀 없어요. 이렇게 내리굿을 받으셨는데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? 그럼요. 잘 받았다고 생각하죠. 진작받을 걸. 너무 억울해요. 후회되고. 이렇게 편할 것 같았으면 진작받을 걸. 한시라도 빨리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. 내리굿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뭐 어떤 게 있어요? 아주 단순하게, 정말 단순하게. 안 아픈 게 너무 좋아요, 저는. 정말, 정말로 안 아픈 게 너무 좋아요. 너무 아파가지고 그땐 징글징글할 정도로 아팠거든요. 정말 단순하게 안 아파서 좋다. 나쁜 점이 있다. 나쁜 점이요? 아니요, 없어요. 제가 내림굿 받고 후회해본 적이 단 하루도 없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좋은데 빨리 받을 걸. 한시라도 빨리 받을 걸. 그래야 내 몸이 편안한데.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니까 후회하거나 나쁜 점은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신의 세계는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애동자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 신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 것 같아요? 제가 아직 신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. 감히 신의 세계가 어떻다 라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아직은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신의 세계가 어떻습니다 라고 정의 내리도 힘들고 설명하기가 힘들어요. 더 많이 배워야 돼요. 신을 받고 나서 뭐 어떤 게 뭔가 해탈한 느낌 같은 게 드셨는지. 해탈했다는 말을 솔직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싫어하거나 미워했던 사람들이 너무 이뻐 보이고 심지어 남동생이 얄미웠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원래 누나들은 동생들 얄미워하잖아요. 말 안 듣고 대드니까. 근데 신받고 나서는 왠지 이해가 돼요. 그래 그럴 수 있겠다. 너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. 그래 그렇게 그런 마음이 해탈이 아닐까요?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너그러워졌어요. 어쨌든 제가. 그래서 지금 전 그것만으로도 아 내가 뭔가 해탈을 했구나. 그러니 제가 저렇게 보이지? 그렇게 느껴요. 이거 진짜예요. 신내림을 받은 입장에서 네. 일반인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네. 조언 같은 걸 하고 싶은 거 있다면? 피디님 이거 제 정말 주관적인 거 말씀드려도 돼요? 네. 그냥 일반 분들한테 제 정말 주관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처럼 변명 없이 아프거나 그러신 분들 병원에 의존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.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는 건 좋은데 너무 아프거나 변명 안 나오거나 할 때 큰 부장한테 가서 상담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. 이런 세계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.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. 아버지요? 저희 아버지? 신나셨죠? 제가 그날 신 받는 날 피디님도 보셨지만 계속 웃었잖아요. 신이 나서 저도 신기했거든요.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대림 받으면 그렇게들 울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너무 신이 나서 그때 계속 웃었잖아요. 슬슬슬 쪼개면서. 분명 그거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. 좋아서 잘했다.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되게 많이 걱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아프니까 본인 몸도 아프지만 전 자식이잖아요. 자식이 매일 볼적마다 아파서 약 먹고 시름시름 앓고 이런 것 때문에 맨날 걱정하셨거든요. 지금은 물론 아버지 옆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. 지금 저희 상황을.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저 괜찮습니다.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
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목표 같다면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? 제 앞으로의 목표와 소원이요? 저 솔직히 아직 법당을 못 모셨거든요. 저 원래 신을 받으면 바로 법당을 모시는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법당을 왜 아직 모시면 안 되는지를 신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신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다 보이는 게 100% 다 보이는 것도 아닌데 네가 그걸로 어떻게 법당을 차리냐, 그랬다간 너도 힘들다, 제자인 너도 많이 힘들고 탈이 난다, 그렇기 때문에 신어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기초를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, 그래서 네가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그때 법당을 모시는 게 맞다고 저희 신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.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신형제들한테 다 똑같이, 신형제들 다 똑같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당을 모시고 싶어요. 근데 신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전 한 가을쯤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을쯤엔 꼭 법당을 모시고 싶고,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요 정말 배울 게 진짜 많아요. 정말 많아서 열심히 배워야 되고, 또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.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신 분들 제가 잘 인도해드리고 싶고요. 저처럼 신병 앓으셨던 분들 있잖아요. 제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무속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. 이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.